와우TV 진행자 DJ 해안민,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네, 안녕하세요.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와우TV의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촬영을 그동안 도와주었던 CSP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피 크런치의 CSP입니다. 오! 아, 요즘 네, 아주 핫한 또 네, 제목. 네. 후아인. 정말요? 네, 아, 네. 네, 후아인이라는 이제 앨범이 발표가 되고 네. 네, 아주 핫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오늘 이제 CSP가 게스트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사실 게스트 없이 오늘 이제 와우 TV를 진행을 했던 저와 또 그 와우 TV의 대본을 늘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대화 씨와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도맡아서 해주셨던 우리 CSP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저희 와우TV의 시즌 1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제 이대하 씨가 네. 네, 와우TV를 그동안의 와우TV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그동안 정말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총 12번의 인터뷰를 했고요. 네. 물론 그걸 잘라서 이제 조금씩 많은 편차가 나갔죠. 네. 역순으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비엔기, 반달라, 맥시마이트, 쿠마, BJ, 코난, 류지현 감독님, 그리고 헤드라이너 이성규 감독, PD님, DJ 조이, 크리스피 크런치, 바가지, 그리고 킹맨 이렇게 12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피 크런치 때는 그 펀치 사운드가 잠깐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영상은 그 와우 페이스북 페이지랑 멜론에 가면 DJ 한민씨 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한민씨 개인 블로그, 그리고 클럽 DJ 인터뷰 게시판을 통해서 업로드가 됐고요. 가장 와우 페이지에서도 네. 네, 와우 페이스북 페이지.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어떤 건가 싶었더니 킹맥 첫 때 티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우가 이 티타임을 시작할 때 네. 첫 영상이었습니다. 5,640회인데 우리 그 시청자들은 좀 분발해 줘야겠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히 1회니까 누적 조회수가 있으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와우 TV를 진행하면서 네, 우리 대화 씨나 혹은 우리 CSP가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나 혹은 그 아티스트나 혹은 그 게스트를 뽑는다면 어떤 네,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것도 긴장은 되지만. 논란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인터뷰를 할 때 진짜 떨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DJ 조이랑 인터뷰를 할 때 DJ 조이의 믹스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저는 되게 솔직히 속으로 엄청 떨렸는데 아, 네네. 그걸 또 의연하게 또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저는 그때가 가장 긴장한 순간이었고 저는 약간 좀 대화 씨가 저랑 이제 같이 진행을 네. 하지만 조금 더 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또 오히려 그런 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걸 또 긁어줘야 맞습니다. 또 확실하게 또 나와서 여기서 또 발언을 하고 반론을 네. 해야 또 본인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려 좀 더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마지막 사비엔기 편도 저는 되게 재밌게 네. 구경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유쾌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망언을 너무 많이 했어서 카레 냄새 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막 던지는 바람에 네. 사실 좀 당황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 이제 기억에 남고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인정이한테는 되게 뭐 다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맥시마이트 같은 경우가 되게 젊은 친구 그러니까 젊고 어리고 이제 막 되게 그러니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되게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앞으로 미래가 되게 좀 발달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약간 맥시마이트 팬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 아니 저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서 자꾸 그때부터 자꾸 역사가 생각하는데 제2의 DJ 합니다 네, 굉장히 그때도 제가 촬영하면서 불편했거든요 이런 행동들 네.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첫화 티저를 제일 조회수를 높게 만든 점점 떨어뜨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